자, 제가 일단 그냥 레고 쪼가리 몇 개 가져왔어요. 자, 보시면 뭔가 최소한의 그 저기 레고의 어떻게 한번 이걸 갖다 한 비트라고도 하고 픽셀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 비트와 픽셀로 이루어져서 이런 작품들이 이제 나와요. 그죠? 그러면 저렇게 해야 어떻게 이런 입체적인 작품이 나와요. 너무 당연하죠. 자, 보면 다 이런 토막토막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요? 이런 현상계의 입체적인 이런 적인 이걸 이뤄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에고의 원리예요. 레고의 원리예요. 이제 이게 나중에 이게 컴퓨터로 이제 이걸 갖다가 최소 단위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만들면 어떻게 그 최소 단위를 비트나 픽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 해서 여러 가지의 이런 작품이나 구조물 같은 걸 가상현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현실 세계에서는 일일이 요걸 공장에서 다 찍어내야 하잖아요. 근데 가상 세계에서는 어때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어떻게요? 그냥 무한 복제가 되죠. 왜? 소프트웨어니까. 하드웨어가 아니고. 그럼 가상 세계에서 어떻게요? 이런 저기 자동차를 하나 만들려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요? 공장에서 그걸 일일이 찍어내가지고 다 이거를 물질로 해서 만들었는데 가상 세계에서는 이런 자동차를 만들면 어떻게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카피만 하면 그냥 무한대로 생산이 돼요. 가상세계에서. 이게 레고의 원리. 이게 원래 제 레고랜드 가서 이걸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레고 카페 가서 이걸 강의를 하네. 어차피 그러면 최소 그 비트라고 하겠습니다. 최소 비트 단위에 의해서 어쩌면 모든 이런 저기 만들어낸 이 작품은 어떻게 해요? 최소 이 비트 단위로 해서 다 어떻게 해요? 맞춰진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비트라고 해요. 이거 그럼 비트면 비트코인하고 연관됐나요? 연관이 돼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이것도 시대적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비트, 이 하나가, 코인 하나가 어떻게 이 비트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비트 여기서 나온 거예요. 최소 단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코인화 시킨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러면 뭐 채굴기에서 막 컸던데, 이건 이렇게 하면 막, 화폐가 발행이 되나요? 자, 이거를, 이게 시대마다 틀린데, 나중에 누가 창작물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 창작물에 대한 무형 자산이 형성이 돼요. 무형 자산의 권한이 되고, 그 가격이 매겨져요. 그러면 이 창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최소 단위의 비트가 있어요. 그걸 갖다 어떻게 해요? 화폐화 시켜요. 이게 비트코인의 원리예요, 원리. 근데 이번 시대는 비트코인이 그렇지가 않죠, 원리가. 예전에 제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무형 자산과 같이 연결이 돼야 제 역할을 한다고 지금 이번 시대에 만들어진 코인들은 다 어떻게 해요? 가상화폐들은? 이게 그냥 태환성이 없어요. 근데 원래대로 하게 되면 태환성이 이렇게 갖춰져요. 무형 자산과 같이 연동되는 태환성이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럼 무형자산이면 그걸 창작한 사람이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창작물에 대한 저기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비트코인의 원리예요. 무형자산을 갖다가 태환으로 해가지고, 이게 코인이 발행이 돼요. 그러면 이거 창작한 사람이 그거 저기 먹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과 창작자가 같이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요. 근데 창작자가 그 발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때요? 그걸 대신해서 누가 발행을 하냐? 플랫폼이 그걸 갖다가 플랫폼이 직접 그걸 발행을 해요. 개인 창작자는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플랫폼에다 그걸 갖다가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져요. 그럼 어떻게 됐나요? 그럼 나중에 똑같아요.
그러면 이 저작권을 태환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 이 비트로 단위로 태환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 비트코인이 발행이 돼. 화폐가. 비트코인. 그게 비트코인이. 어떤 단위까지? 이 비트 단위로 코인이 이게 작성이 돼. 그래서 이게 그래서 위조 화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건 창작자가 그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플랫폼이 그걸 대신해. 예를 들면 우리가 유튜브 이게 올리면 우리가 광고를 직접 이렇게 안 팔고 유튜브가 알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원리가 좀 있어요. 원래 이렇게 가상 화폐 시장이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데다 그냥 연결을 시켜버렸죠. 그러면 이 무형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비트 단위로 그걸 쪼개요. 그걸 어떻게 해요? 화폐화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걸 갖다가 자기네 쓰나요? 자, 누가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빌려줘야 돼. 누구한테? 가상화폐 은행한테. 마치 중앙은행이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하고, 기존에 있던 이제 오프라인에 있던 은행들이 어떻게 해요? 가상 플랫폼 안으로 들어와요. 가상세계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중앙은행인 플랫폼인 회사에서 화폐를, 거기서 이제 비트 단위로 정확히 이거 발행을 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가상, 일반에 오프라인에 있던 은행들이 가상 세계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갖다가 빌리면, 이렇게 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얘들 마진을 먹고 살겠죠, 당연히. 그럼 똑같아요, 그러면. 미 연방 주비 은행이 1년에 5.25%의 이자를 은행으로부터 저기 받듯이 똑같이 받아요. 그럼 그걸 갖다 플랫폼이 다 먹나요? 그걸 이제 플랫폼과 창작자가 같이 그걸 갖다 공유를 해요. 그럼 자기네들이 그걸 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자가 발생해요. 가상은행에서. 지금 미 연방준비은행이 5.25%죠? 그럼 1년에 내가 발행한 코인의 5.25%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자로 받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누가 먹나요? 그럼 그걸 간단해요. 그 플랫폼 회사와 이걸 갖다가 창작한 사람들 있죠. 요거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약을 맺어서 몇 대 몇으로 어떻게 해요? 이익을 공유를 해요. 원래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부드럽게 넘어가. 이걸 자기가 화폐를 발행해서 자기가 쓰면 어떻게 해요? 남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 화폐로서. 그러면 얘네들이 그걸 갖다가 빌려가지고 예대바지를 해서 다시 빌려줘서 시중의 통화로서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아야 그게 화폐로 이게 돼요. 원래 이렇게 돼야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상하게 됐어. 뭐 채굴기를 해가지고 뭐 하는데 이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잘못된 케이스예요, 지금. 제가 봐서는 그래서 가상화폐가 태환이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어디에 태환이 안 되는 거는 가치성이 없어요. 나중에 다 어떻게 해요? 폭락하게 돼 있어요, 다. 그냥 빵원 돼요. 가치성을 인정을 못한 가상화폐들은 다 빵원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거를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게 가상화폐는. 근데 가상화폐 중에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발행한 주체가 그 태환을 확실히 무언가로 확실히 그걸 갖다가 보증을 하면 그건 가치성이 있어요. 그 태환 수단만큼의 가치성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비트코인과 앞으로 가상세계 메타버스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주식 강의를 한번 해야 할 때가 돼서 원리에 대해서 요즘 코인에 이게 물려가지고 이게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 좀 원리를 제가 한번 이거를 한번 강의를 해왔다 판단해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